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갑습니다. 그 전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대상포진이나 통풍 진단 받으신 분들이 가입이 안 됐어요. 표준형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웬일이야? 이번에는 간편 유병자 335 보험에서 단돈 2만원대 치킨 한 마리값 단돈 2만원대로 대상포진 300, 통풍 300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편 35335 보험이 탑재가 됐다. 통풍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고요. 대상포진은 남성이 가장 많이 걸리죠. 자, 한국인의 고질병이에요. 고혈압, 당뇨도 많이 걸리지만 통풍, 대상포진도 많이 걸린답니다. 자, 작년 한 해에 통풍 환자가 약 50만 명, 90%는 남성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성 호르몬이 요산의 배출을 도와 혈중 요산 농도가 낮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통풍 환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에 47만 명은 여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통풍은 요산이 많은 음식 섭취와 연관이 높은 만큼 식습관에 주의해야 한다. 자, 젊은가들은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 술, 내장, 뭐 액상과당, 고기 등 푸른 생선 등의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요산의 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통풍 환자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팩트는 뭐냐면 작년에 통풍 환자가 50만 명, 그래서 90% 이상은 남성이라는 거. 자, 다음은요,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 환자는 반대로 50대 이상이 가장 많고요. 면역력 주의로 인해서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17년도에 70만 명, 21년도에는 72만 명, 그래서 16,596명, 2.4%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포진 과반수는 50대 이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35예요. 335라고 하면 많은 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다음에 또 재검사를 받아라, 이런 소견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입원 또는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만 아니면 가입이 되고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예외 조항이 예외 질환이 600개가 있다 보니까 웬만큼은 프리패스가 된다. 하지만 이 5년이죠.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 심장 판마 이걸로 인해서 질병 확정 진단, 입원, 수술 이러한 진단을 받은 사실이 5년 이내에 있으면 무조건 100% 거절이다. 그래서 거절을 안 받으려면 이런 진단을 5년 이내에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0대와 60대의 남성 기준으로 하나씩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흥색 50대 남성 기준이고요. 20년나 90대 만기예요. 최저보험료 2만원이고요. 비갱신형으로 50대의 남성이 20년만 납입하면 70세에 보험이 종료가 되겠죠. 하지만 90세까지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고요. 주계약, 재해나 질병 사망으로 인해서 100만원 나오고 간편한 335, 그래서 이 300만원 성인질환은 뭐냐면 요게 대상포진과 통풍 진단 시에 보장을 3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저보험료 2만원이다 보니까 21,23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50세 여성 기준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주계약,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 100만원, 그리고 간편한 골절. 이거 간편한 골절을 넣어드렸어요. 왜냐면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골절 2600원 빼면 2만원이 안 돼요. 18000원 밖에. 그래서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50대 60대 여성분들 골절로 인해서 진단금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20만원 넣어드렸고요. 최저보험료 2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간편한 335 성인질환이죠. 이 성인질환이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대상포진과 그리고 통풍, 예, 대상포진과 통풍 진단비를 일단은 300만원씩 넣어드렸습니다. 최초 1회안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받으면 300, 통풍 받으면 300, 이렇게 해서 대상포진 300, 통풍 300, 이렇게 해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60대 남성, 예, 60대 남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60세 남성은 역시 20년나 90세 만기고요. 최저보험료 2만원이다 보니까 골절진단비 아까 전에 그건 빼들었습니다. 60세 남성, 그래서 60세까지는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가 300만원까지 이 안에 대상포진과 통풍이 있다. 그래서 각각 3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60세 남성 기준으로 21,93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한 번씩만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 주계약은 일반 사망, 어떠한 사망이든 간에 100만원씩 나오고 간편한 335 성인질환은 통풍 대상포진이 3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다음은요. 60세 여성 기준이에요. 60세 여성 기준으로 여기 보면 골절 진단비가 또 있죠. 왜? 골절 진단비가 일단은 없으면은 이 두 개 요거랑 요 밑에 거 대상포진 통풍이 합쳐서 16,000원 밖에 안 돼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뭐라고 했죠?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골절진단비 30만원 넣어드렸습니다. 자, 모든 사망에 대해서 100만원 주계약으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절진단비 30만원 이 특약 안 넣고 다른 특약 넣어도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겨울철에 아니면은 어디에 미끄러져서 골절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골절진단비 30만원 넣어드렸고 간편한 335 성인질환 요 300만원이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가 300만원이란 거. 사망보험금 제외로 원인 시 100만원 제외 이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병이죠. 질병으로 사망 시에는 50만원 나오고요. 그리고 골절진단비 30만원 넣어드렸고 대상포진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300만원. 통풍도 1년 미만 시에는 150%, 1년 이후에는 300만원. 자, 일단은 대상포진과 통풍은 면책기간이 없어요. 네, 면책기간은 뭐냐면 가입하고 치아보험이나 암보험처럼 90일이라는 면책조항이 없다는 거. 하지만 1년 미만 시에는 150만원, 1년 이상은 300만원, 100% 이런 감액기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무해지 환급형이다 보니까 거의 20년 동안은 납입한 보험료는 있지만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 아예 없다. 20년 납입 이후에는 일단은 환급금이 조금씩 생기고 12%까지 있지만 거의 순수 소멸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미리 구두님!